올해로 사회째를 맞이하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이 사회공헌 부분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김정진 본부장이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창립 25주년 된 중견언론단체로서의 신문과 방송, 온라인 통신뉴스, 뉴미디어 등 국내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외 언론 분야 학술연구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본부장은 1989년 대한주택공사로 입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지원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주택사업처장,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취약세대 거주환경 개선사업, 어르신 무병장수 기원사진촬영 등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 관람사업, 전국장애인 행복 걷기 대회,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 아동 현장 체험활동 봉사 등 다양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맞춤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해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의 후원으로 치러지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